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부터 설명드립니다. 지금 시험이 2주 남았나요? 2주? 깝깝하죠? 지금 1차만 하실 거예요? 2차도 하실 거예요? 같이 할 거잖아요. 요령이 있어요.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간이 부족한데 해야 될 게 많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 아니 몰아치기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2주 남았는데 전범위를 전과목이잖아요. 이 책 한 권을 다 본다. 전범위 대해서 본다고요. 시험을. 그것도 여섯 과목 다. 근데 앞으로 2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 그러면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포기해요. 안 해버려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요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첫 모의고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개론, 민법, 공법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시험 봐야 돼. 근데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시세법 얘네들은 수업만 듣고 보라고. 수업만 듣고 따로 공부하지 말고. 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따로 공부해야 된다고. 특히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거를 100%로 잡았을 때 여기를 한 80% 잡아야 돼요. 20%고 얘는 수업만 이건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는 시간에 1차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딴 가면은 1차 안 돼요. 1차를 집중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2주 동안 해봐야 지금 세 과목 공부해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럼 개론에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론이 있고 정책론이 있고 금융론이 있고 투자 부동산 활동 간평 이렇게 많았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파트 크게. 다음에 여기 민법 총칙 있죠. 총칙 중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 뭐 인, 물 이런 데 대한 거,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 대한 거 이런 파트가 나눠져 있죠. 뭐 대리면 대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권법으로 넘어가서 소유권 기타 뭐 용익물권 제한물권 그 다음에 채권법 넘어가면 각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뭐 주임법이나 상임법 이런 거 있죠. 공법에도 그런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모의고사는 요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4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요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5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2주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한 7월, 8월달까지 각 파트별로 집중적으로 보는 파트가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 보려고 하면 포기하는데. 아시겠어요? 요령이 그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못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5월이 1차와 2차를 동차 준비하는 마지막 시즌이에요. 마지막 시즌, 5월이. 근데 5월 달에 와가지고 동차 합격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5월 달에. 3월 달에 와가지고는 합격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1월 달은 당연히 많고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제가 1월 첫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 첫째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80%는 여기,
20%는 여기 나머지는 수업만 들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셨냐고요. 민법을 3일 해야 되고 개론을 이틀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공법은 그날 복습하고 민법이나 개론은 그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복습해야 돼요. 얘네들은 수업만 들어요. 수업만. 얘네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해봤다고요. 저는 2차만 벌써 10년 넘게 시험 보고 있어요. 계속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1차 합격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시험의 응시 자체를 안 했어요. 2차는. 왜냐하면은 저는 10월 중순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10월 중순까지 수업을 하면 시험 한 열흘 남잖아요. 열흘 동안 이걸 다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기한 거죠. 근데 2년 전에 처음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장에 응시를 했어요. 응시. 이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안 보고 공시세법 중에서도 등기법은 안 보고 요거 하루 보고 지적법 하루 보고 중개사법 하루 보고 하루라도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하루씩 뽑아서 그 중에서도 다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파트만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응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법은 진짜 하루 봤잖아요. 세법 16문제잖아요.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면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주로 보니까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더만요. 그걸 집중적으로 봤죠. 그것만 기출문제를. 그리고 나중 가면 이제 일일 특강 자료가 있어요. 다들 일일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일 특강 자료에 모든 중요한 것들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부족할 때에는 그 일일 특강 자료를 첨가해서 봤어요. 16분의 9 나왔어요. 16분의 9. 지적법 12문제 나오죠. 예, 12분의 9 나왔어요. 등기법 공부 안 했다 그랬죠. 12분의 3 나왔어요. 안 하면은 할 수 없어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은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없겠더라고 보니까. 등기법은 짧은 시간 내에 못해요. 공법 짧은 시간 내에 못해요. 예,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그런대로 나왔어요. 점수가. 중개사법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 된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복습을 해야 돼. 공법은. 다른 거는 짧은 시간 내에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근데 그게 저만의 특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보고 어디서 많이 출제됐는지 보고. 아까도 제가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출문제에 어디가 많이 출제됐는지 그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는 저는 늘 봅니다. 어떤 새로운 시험을 본다면은 기출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늘 그걸 봅니다. 그게 하나의 나침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론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딱 하루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이것도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이게 만약에 지금 개론에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도가 낮잖아요. 이게 만약에 총칙의 뭐 앞부분 중요도가 낮다 그러면은 개론을 처음부터 바로 경제 파트 보는 거예요. 첫 시험에는. 이제 오늘 경제 파트 하니까. 그 다음에 정책, 금융 이런 식으로 투자. 이것도 뭐 그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파트가 이 다섯 개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 4, 5, 6, 7 매달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섯 달 동안 중요 파트 다섯 개는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민법도 그런 중요 파트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스케줄이 짜여 있어요. 전체적인 스케줄. 민법에서 다섯 개 파트를 뽑아놓고
결혼의 다섯 개 파트, 공법의 다섯 개 파트를 뽑아서 어디가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3월 달에는 첫 번째, 3월 달에는 두 번째,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는, 보는 파트를 달리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요령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그 교재에서 85쪽에서 수요 개념에서는 바로 1번에 조금 전에 이제 수업했듯이 유량 개념, 재량 개념 구별하시고요.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다. 자, 이거는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86쪽에 그 예제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바로 2번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되, 87쪽에 동그라미 6번, 7번, 요걸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표시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수요 분류.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도 낮아요. 2번 부동산 수요 분류는 중요도 낮으면은 표시를 해 두세요. 중요도 낮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요거를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큰 흐름에 별 지장이 없는 그런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파트는 건너뛰고 바로 밑으로 수요법칙과 수요곡선 이렇게 내려가란 말이에요. 그런 표시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한 권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80%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중요도 낮습니다, 이거는 버리세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놔야 스스로 공부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들으십시오. 자, 아까 수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수요량, 수요량. 아까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였죠. 수요량 하면은 그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수량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 수요량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살펴보잖아요. 부동산을 살펴보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생을 가봐야 뭐 몇 번 사고 파는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는 사과를 예를 들어 사과. 사과는 이제 뭐 많이 사고 파고 할 수 있으니까, 사는 거를 많이 경험하니까. 사과 수요량을 예를 들어도 부동산에 적용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과를 예를 들게요. 앞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사과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은,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전주 사과 수요하고자 하는 양하고 이번 주 사과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이번 주 가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과 가격이죠. 사과, 사과 가격에 따라서도 이 수량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저의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소득이, 이제 강사들은 수입이 많을 때는 소득이 많고요, 수입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치기 일주일 전쯤부터, 시험치고 난 후 2주 정도까지는 수업이 없어요. 그럴 때는 소득 자체가 없어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이건 뭐 누가, 어떤 원장님이 소득이 없다고, 안 됐다고 손가락만 빨지 말고 다른 것도 빨라고 이렇게 더 주는 거 없어요. 전혀 없어. 그때는 좀 이렇게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아껴놨다가 돈 많이 벌 때는 또 먹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보너스 있는 달과 보너스 없는 달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수량에 영향 미쳐요. 또 관련재 가격이라고 해서요, 사과 수요량에 귤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다른 과일도 있죠. 이런 관련돼 있는 가격이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주택가격이 굉장히 비싼 나라들이 많아요. 주택가격이 비싼 나라들은 주택 수요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세대로 삽니다. 세. 월세 내고 살아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집값이 비싼 나라들은. 그런 나라라 해도 소득이 많아지면은 주택 수요량은 늘어날 수 있죠. 또, 자, 우리나라 이제 주택 중에서도, 자, 아파트 볼까요?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에 아파트 가격이 영향 미치겠죠. 자, 근데 아파트 수요량에 빌라 가격도 영향 미칠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빌라 가격이 낮으면 싸면 다른 조건 똑같아요. 빌라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눈길을 빌라로 돌리면서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들 수 있죠. 예, 아파트 수요량에 빌라 가격이 영향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과 수요량에 귤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것처럼 그 재화 가격 말고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이 세 가지가. 자, 그 외에 나머지도 많죠. 물론 가족수라든가 기호라든가 많습니다. 식구수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사과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은 아파트 수요는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많습니다. 또 특히 예, 부동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학군. 학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또 뭐 공원이나 뭐 이런 거. 쓰레기 소각장. 영향 미칠 수 있죠. 취득세 등록세를 깎아준다. 영향 미칠 수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열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다 동시에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것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뭐하고 뭐 관계만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쪽이 수량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가격이 여기는 자 가격이 자 어떤 수준에서 수량이 이만큼이다. 이 소리 수량의 길이가 바로 수요의 크기예요. 수요량의 크기 길이가 자 이 가격에서 이만큼 수요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어떻게 해요? 줄이겠죠. 줄인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지면은 또 수량이 늘어나겠죠. 자, 이 길이의 끝만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수요 곡선이 형태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거를 이제 우하향 형태라 그래요. 우하향 형태라고 이것을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반비례.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이 좌우 이거 수량은 좌우인데 가격은 상한데 이 수량도 상하로 표시를 해볼게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올라가죠. 이러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요거를 반비례라 그래요. 반비례. 그리고 요거를 감소함수라 그래요. 감소함수. 감소함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건데요. 분수라는 것도 있죠. 분수. 분모 부호와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전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세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는 이것도 마이너스죠. 이게 가격이 올라 제 오른손이 분모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플러스가 되고요.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 이건 마이너스죠. 이게 분자예요. 제 왼손이 분자 아시겠죠? 자 가격이 내려갈 때 수량은 증가죠. 플러스죠.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0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함수라 한다고요? 감소함수라 그래요. 자 뒤에 가면은 공급에서는 이 농민들이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을 증가시켜요. 늘려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공급량을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을 줄여요.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이따 공급함수에 가면은 이게 비례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증가함수가 되거든요. 그 증가함수라는 이유가
이게 플러스 분의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라도 그래요.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라도 같은 방향이면 전체 분은 0보다 크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증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공급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감수함수로 표현하고 경제학자들만의 표현으로 이거를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이 세 가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요. 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를 수요법칙이라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제학자들은 수요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수요곡선이 저의 수요곡선이에요. 저의 수요곡선인데 만약에 누가 저하고 같이 수요를 하러 가보자고요. 저하고 같이 가시는데 그분은 가족수가 저하고 똑같고요. 좋아하는 정도도 똑같고요. 다른 재화 가격도 저한테 다, 여러분이나 저한테 다 똑같이 제시가 되고요. 소득만 저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데 소득만 저보다 많은 사람이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제시됐을 때 저는 수요량을 요만큼 결정하는데 저보다 소득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다음에 또 같이 갔어요. 또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지난번보다 낮아요. 낮으니까 지난번엔 제가 이만큼 샀죠. 낮으니까 더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많이 산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렇게 줄이지만 그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줄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수요 곡선은 더 오른쪽에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게 사람마다 수요 곡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지금 다른 거는 똑같고 뭘 지금 소득이 따라서 그러니까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수요 곡선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득이 더 낮으면은 왼쪽에 있겠죠. 자,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소득이 얼마 없어서 수요곡선이 요랬어요. 근데 이번주는 요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일주일 사이에 뭐 로또가 당첨되든 뭐든 소득이 늘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같은 사람이라 해도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곡선과 소득이 줄었을 때 수요곡선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식구는 세 식구밖에 없어요. 식구 수가 세 식구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 집이에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은 식구 수가 다섯 식구예요. 저는 세 식구예요. 그러면은 다른 조건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저보다는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더 많이 살 거예요. 입이 많은 만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달라도 요게 가족수가 달라도 수요곡선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집이라 해도 식구수가 많을 때와 이제 출가하고 뭐 이렇게 외지로 나가고 해서 식구수가 줄었을 때 수요곡선이 달라지겠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건데 소득이 달라지면은 새로이 수요곡선을 그려야 돼요. 소득이 달라지면 원래 소득과 새로운 소득이 달라지면 수요곡선을 새로 그렸죠. 소득이 증가할 때는 오른쪽에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면 왼쪽에 그리게 돼요. 상황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식구수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오른쪽에 수요곡선을 그려야 되고 줄어들면 왼쪽에 그려야죠.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이 바뀌면 수요곡선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그리든 왼쪽에 그리든. 근데 지금 이건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귤 가격이 변한다. 지금 사과 수요인데 귤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귤을 더 먹으면서 사과를 덜 먹을 거죠. 그러면 사과 수요 곡선은 왼쪽에 새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얘네들이 바뀌면은 항상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돼요. 새로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왼쪽이 그러느냐 오른쪽이 그러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오른쪽, 식구수가 늘어나면 오른쪽.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쪽으로는 아파트 시장,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그 동네 인구가 증가해요. 그 동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죠. 그럼 오른쪽이에요.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수요가 증가죠. 그러면 오른쪽이에요. 자, 됐나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점점점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바뀐 거는 가격만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만 변하면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요. 여기서 이렇게 변하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요? 아니죠. 이거는 오로지 뭐가 변한가요? 가격이 변한, 가격. 그죠? 가격이 변할 때는 이렇게 가격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으로 올라가면은 수요량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가격이 변해서 길이가 짧아진 거라고요. 맞나요?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제가 지난달에는 소득이 높은 상태에 가격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소득이 줄면 어떡해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짧아지겠죠. 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짧아지는 건 소득이 변한 거지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죠. 요렇게 변하는 거를 수요 변화라 그래요. 수요 변화. 양자를 붙이고 안 붙였죠. 자, 우리 현실적으로는, 자, 보세요. 지난달보다 보너스도 줄고 이 세금도 많이 뗐고 그래서 지난달보다 덜 살 때, 뭐 두 상자 살까 한 상자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수요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격이 올라서 덜 사니까 수요량 변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공부에서는, 학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도 지금 일단 두 상, 여기 세 상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똑같아요. 여기가 여기 세 상자에서 이렇게 두 상자로 줄어들어요. 세 상자에서 두 상자로 줄어들어도 여기 세 상자에서 이렇게 두 상자로 줄면 수요량 변화고, 여기 세 상자에서 이렇게 두 상자로 줄면 수요 변화라고 표시를 하단 말이에요. 표현을 할 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지난달에 가격이 15,000원에서 이만큼 샀어요. 자, 이번 달에는 가격이 10,000원인데 이만큼을 샀어요. 이만큼을. 지난번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이만큼 늘었죠. 둘에서 넷으로 늘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늘었어요. 이 두 상자 늘었죠. 두 상자 는 거는 일부는 수요량 변화고요. 맞아요. 두 상자에서 한 상자 더 늘어난 거는 가격 변에서 늘어난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난 거는, 늘어난 거는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보기 하러 갔는데, 들어보세요. 장보기 하러 갔는데 지난달보다 많이 더 샀어요. 근데 지난달보다 가격이 하락해서 더 산 것도 있고, 지난달보다 소득이 늘어나서 더 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여기에서는 구별을 하자고요. 지난번에 15,000원 할 때 두 상자 샀는데 이번 달에 만 원 할 때 네 상자 샀다. 이 소리는 내가 뭐도 변했단 얘기예요. 소득도 변했단 말이에요. 소득도 변하고 가격도 하락했고. 됐나요?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하자는 거예요. 구별.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 변한 거예요. 가격.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 외의 변화.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예요. 이게 이제 그저의 가격 변화인데 얘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라 그래요. 점의 변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수요량 변화예요. 가격이 변한 거. 이렇게 변한 거는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요? 이것도 가격이 변한 거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변했을 뿐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수요 변화는 선의 변화를, 선의 변화. 선을 새로 그려야 돼, 선을. 선을 그려서 찾아야 돼, 선을 그려서.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화는 하나는 증가가 있고 하나는 감소가 있어요. 요것도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어요. 증가는 오른쪽. 자, 수량을 여기 놓고 있어요, 지금 수량을. 이 길이가 수량이에요, 길이가. 좌우로 변하는 게 수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어진다.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증가, 왼쪽으로 가는 건 감소.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는 건 증가, 왼쪽으로 가는 건 감소인데 얘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예, 요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그리면 수요 증가, 왼쪽에 그리면 수요 감소.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 점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수요량 증가, 요렇게 되면은 수요량 감소. 여기서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해요. 얘가. 수요 변화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이게 그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물어요. 간단하게. 그 123쪽에 가보십시오. 123쪽에 3번을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하고 있죠. 수요량 변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수요량 변화 요인은 오로지 하나에 하나.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수요 변화 요인도 있고 수요량 변화 요인도 있잖아요. 그럼 뭐를 찾아보면 빨라요? 수요량 변화 요인을 보는 게 빠르다고요. 그럼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뭘 찾아야 돼요? 빨리 내려서. 누구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사과 시장에서는 사과 가격,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수요량 변화 요인에 지금 3번 한 개밖에 없죠? 3번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됐죠? 이거는 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그죠? 이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문제, 얘가 이제. 수요 변화가. 아시겠어요? 자, 그것도 이제 일단은 수요 변화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제와의 가격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아까 생태공원이 조성돼. 아파트 시장에서 생태공원이 조성돼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러면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죠.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수요 증가니까. 다음에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그제와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 가격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수요 변화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되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오른쪽에 새로 그려요? 왼쪽에 새로 그려요? 오른쪽에. 안 어렵죠.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어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그러면은 새로 선을 그려야 되죠. 왼쪽에, 오른쪽에. 그때는 왼쪽에요. 할만하죠. 됐죠. 예? 이렇게만 나오면 좋죠. 또 해볼까요? 그 어떤 좀 어려운 거?
조금만 어려운 거. 조금만.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 재화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사과 시장에서는 사과 가격. 근데 아파트 시장인데 빌라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이라고, 다른 재화. 됐어요? 이제 조금 어렵죠?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수요 변화라고, 수요 변화. 난이도가 있죠. 근데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변화니까 새로 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 그려야 돼요? 왼쪽 그려야 돼요? 자, 이제 봐. 난이도가 있어요,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자, 다시. 빌라 가격이 하락했어요. 우리는 어떤 시장을 보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빌라에 눈길을 주면서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럼 어느 쪽에? 왼쪽에.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감이 오세요? 자, 그러면 그 아파트 시장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요, 인근의 아파트, 인근의 단독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이 있는데 그 인근의 단독주택 지역이 있어요. 이 단독주택 지역에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증가죠. 그러면 어느 쪽? 오른쪽.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시험 칠 때 언제 일일이 다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시간이 걸려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아파트 시장에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모두 다 대체재라 그래요. 대체재. 맞잖아요. 지금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이 소리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 소리요. 그럼 사람들이 그리 신경 안 쓰고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 아파트 수요는 증가니까 오른쪽에 그러면 돼. 조금 전에 빌라 가격 하락한다 그랬죠. 이것도 대체재라 말이요. 아파트 시장 입장에서는 빌라도 대체재라 말이요.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아파트 수요가 줄죠. 같은 방향이라면,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어느 쪽에 그래 이번에는? 왼쪽에. 그렇게. 의외로 이게 금방 되네.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른 데보다도 지금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속도가.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예, 다른 데는 지금 11월 달부터 들은 사람들 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이에요 지금. 예, 굉장히 이제 고무적입니다. 자, 이제 이 나온 김에 이 관련재 가격을 먼저 할게요. 관련재 가격 변화요. 자, 이 관련재에는 대체재가 있고 보완재가 있어요. 지금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다.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다. 조금 전에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는 아파트 시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단독주택 가격이, 예, 빌라 할게요. 그냥 빌라. 빌라가 올라간다 해도 관계없거든요.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다 대체재니까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빌라 수요를 사람들이 줄이면서 당해 재화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게 같은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럼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빌라 수요를 늘리면서 아파트 수요를 줄이겠죠. 예, 어쨌든 이쪽이 가격이 올라가든 이쪽 가격이 내려가든 결국 이쪽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보완재라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보완재라는 걸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보완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때는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요. 얘는 대체재라는 것은 어떤 재화와 다른 재화가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근데 보완재는 함께 사용이 돼, 함께 소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 보세요. 스마트폰 가격.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스마트폰 수요는 어떻게 되면서 떨어지면서 폰 케이스 가격 당의 재화 수요. 나는 이제 그 폰 케이스 시장을 보는 거요. 폰 케이스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스마트폰 가격 올라가면은 폰 케이스 수요는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은 보완재는 반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요 난이도 있는 관련재가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안 어려워요. 식구수가 늘어난다, 인구수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을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늘어나면 오른쪽, 줄어들면 왼쪽. 그런데 얘는 아니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반대로 해야 되죠. 여기에 경우에 따라 다른 관련재 두 가지.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에 그려야 되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왼쪽에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지금 아주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오늘이 지금 다 지나가 버렸는데 다른 데. 소득병에서 소득. 자, 이제 소득. 아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럼 어느 쪽에? 오른쪽에. 맞죠? 근데 문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재와? 열등재랑 얘기해요. 열등재.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연탄수요 같은 건 줄어들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연탄수요는 줄어든다고요. 또 여기가 달동네 주택이에요. 달동네 주택. 달동네 주택이에요. 여기가 시장이 달동네 주택 시장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나서 아랫동네로 내려가죠.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왼쪽이 그려야 된다고요. 오른쪽이 그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런 재화예요. 그래서 이걸 정상재라 그래요. 이거를 또 우등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열등재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소득하고 관련재 가격 변화. 요 두 놈. 요 두 놈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오른쪽이 그린 게 아니다. 왼쪽이 그릴 때도 있다는 거죠. 열등재의 경우. 또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그 관련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오른쪽이 그리는 거 아니다. 그거는 오른쪽에 그리는 건 대체재고 이게 올라갈 때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 그리는 건 대체재인데 이게 올라갈 때 왼쪽에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는 보완재란 말이죠. 됐나요? 그거는 이제 암기가 돼 있어요. 암기. 왜냐하면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사례를 통해서. 근데 시험 칠 때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재는 같은 방향, 보완재는 반대 방향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 바로바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 안 된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된 분들은 점심 먹고 남아서 나머지 공부 하시다 가십시오. 예, 질문하고 가시라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별로 아니 공부 안 하십니까? 이제 공부 슬슬 발동 걸어야 되는데. 예,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남아서 공부하시다 가십시오. 자, 이게 이제 다 했어요.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아주 그냥 잘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이제 수량 변화, 수요 변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87쪽에 수요 법칙 있죠. 그 87쪽에 맨 밑에 가로 1번 수요 법칙, 요거는 3순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5, 6월 달에. 좀 난이도가 높아요. 다음에 이제 88쪽에 넘어가시면 가로 2번에 수요 곡선 있죠. 수요 곡선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하향하는 형태다. 다음에 그 뭐 수요 법칙이다 이런 말 다 했고요. 다음에 괄호 3번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있죠. 이거는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은 각각의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말하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각각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한 것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높은 가격 수준에서 사람마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다를 수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길이가 다를 수 있죠. 이걸 다 수평방향으로 합하면 이 길이를 재오고요. 이 길이를 재와서 이렇게 합하면은 이 길이가 바로 뭐예요? 이 두 사람 수량을 합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각각 재요. 이 길이 재가서 여기 오고요. 요 길이를 재서 오면은 더 길죠, 이게. 자, 그러면은 요점과 요점 끝점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시장 수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개별 수요고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어떤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합했고요. 수요 곡선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벌어져 있죠. 벌어진 걸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벌어진 걸 다 하니까 더 밀려난다고 이렇게. 됐나요? 자, 다음에 그 밑에 예제 문제 있죠. 혹시 예제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시나요? 예? 나중에라고 돼 있죠. 지금 갈등 생깁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다 이걸 했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거 듣고 나서 다음 주에 안 올까 싶어서. 근데 이게 계산 문제는 꼭 이렇게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일곱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아주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는 다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인데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패스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읽어보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100-4QD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했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두 배. 모두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갖고 동일한 수요 함수라 그랬죠. 근데 두 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두 배가 키포인트예요. 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D는 디만드란 뜻이에요. 수요란 뜻이에요. 수요, 디만드. Q는 퀀터티란 의미로서 수량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퀀터티. 디만드, D는 디만드, 수요란 뜻이에요. 나중에 supply 하면은 공급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QD 하면은 수요량이란 뜻이고요. QS 하면은 공급량이란 뜻이에요. 수량인데, 수량은 수량인데 수요의 수량이고 이거는 공급의 수량이다. 수량이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 들어가 보세요. 수량이 10. 여기 10이 들어가면 4 곱하기 10이죠. 그럼 40이죠. 그러면 100에서 40을 빼면 60이죠. 이 P가 가격이에요. 프라이스의 가격. 그러니까 6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이란 얘기예요. 가격 6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15가 들어가 보세요. QD에 15. 그럼 60이죠. 그럼 100에서 60 빼면 40이죠. 40원일 때는 수요량이 15다 이런 뜻이에요. 6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가격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 이게 수요 함수로 준 건 그래프로 주지 않고 식으로 준 거예요. 식으로. 됐어요? 자, 일단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서 예, 원래 수요량이 QD죠. 원래 얘기가 QD잖아요. 수요량이. 근데 시장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는 EQD가 돼요. 원래 QD인데 두 배가 되니까. 원래 10이었으면 얘는 20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30이었으면 얘는 6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수요예요. 새로운 수요. 새로운 시장 수요예요. 이게 원래 수요고요. 원래 수요. 자, 그런데 거기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뭐로 표기한다 돼 있어요. QM으로 표기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표기하자고요. 얘를 QM으로 표기하자고요. EQD를. 됐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민간재인의 뭐네 이런 말이 있는 거는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민간재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새로운 시장 수요를 수요 함수를 찾으라 그랬죠. 원래 시장 수요 함수가 이거였죠. 그 밑에 해설 지워야 돼요. 그 밑에 해설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100-4 곱하기 QD는 2 곱하기 2 곱하기 QD 이렇게 할 수 있죠. 4는 2 곱하기 2니까. 근데 EQD와 QM이 같은 놈이잖아요. 그럼 EQD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QM을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저는 쉬운 거 아니면 안 가르쳐드려요. 제가 봤을 때 쉽게 가르쳐드릴 수 없으면은 제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배수가 됐을 때도 하면 되잖아요. 예? 이게 다른 배수가 됐을 때도 하면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두 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해볼게요. 자, 이거보다 더 쉬워요. 지금 했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하는 거예요. 네 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빨리 QD가 있는 걸 찾으세요. QD 있는 걸 찾았죠? QD 있는 걸 찾아서 D를 M으로 바꾸세요, 일단. D를 M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 4배라 그랬죠? 분모에 4를 쓰면 돼요. 끝이에요. 그렇게 해설 안 해도 된다고요. 100마이너스, 몇째 이러면은? QM이에요. 끝이에요. 조금 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까요? 100-4QD죠. 몇 배라 그랬어요? 두 배라 그랬죠. 두 배니까 빨리 뭐를 찾아서 QD 있는 자리를 찾아서 QM으로 바꾼 후에 분모 2를 하라고요. 되죠? 그렇게 풀면 돼요. 이것도 어려우면 제끼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하면은 그러면 500원 다쳐요. 다쳐. 이거를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은 설명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수업시간에는 설명 못 해드려요. 고등학교 수학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이게 P가 왼쪽에 와 있죠. 어떤 문제는 P가 오른쪽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Q가 왼쪽에 가 있을 때가 있다고. 이러면 또 당황하지 마시고 풀이법은 똑같아요. 이럴 때 3배 하잖아요. 그럼 빨리 뭐를 찾아서 D를 찾아서 뭐로 바꾸고 M으로 바꾸고 분모에 3 끝이에요. 항상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분수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양변을 3을 곱해서 없애주는 거죠. 양변을 3을 곱하면은 얘는 이제 3 곱하기 3분의 QM이고 3배의 100-2P죠. 이거 이렇게 약분되고 QM은 300-
6P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풀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설을 그래서 삭제해요. 해설. 밑에 해설은 삭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제 밑에 수요함수. 네, 요거는 이제 요걸 수요함수라 그래요. 이런 관계를. 이 관계를 수요함수라 그래요. 특별히 따로 몰라도 되고요. 그 기호로 돼 있는 거 몰라도 돼요. 자, 이제 90쪽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고,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고,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요거 소득하고 관련자가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관련자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는 게 아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는 대체재고, 보완재는 얘가 올라갈 때는 얘가 반대로 된다는 것. 여기에서도, 소득에서도,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무슨 재? 열등재도 있다. 이렇게 한대요. 자, 그래서 그게 괄호 3번 내용이요. 됐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미래에 대한 기대, 요거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4번, 요 주의를 하세요.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이런 거요.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사야죠. 자, 이거는 수요량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수요량이 주는 거 아니죠.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가 늘어나죠. 그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설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 개를 사려고 해요. 사과 세 상자를 사려고 이제 마트에서 카트에다 싣고 있어요, 세 상자를. 근데 그 점원이 지나가더니 다음 주에는 더블로 뛴다던데요. 요 소리 한 마리 탁 던지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듣는 순간. 듣는 순간 더 사야죠.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은 안 변했고 예상만 바뀐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도 늘어나는 거죠. 같은 가격인데도 늘어나는 거는 가격이 외의 요인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자체를 새로 그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 사는 거고, 이렇게 사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 사는 거고. 아시겠어요? 예, 가격은 안 변했는데도 더 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수요 증가로서, 얘는 수요 증가로서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새로 그리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에 가격 상승 예상을 써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 왼쪽에다 써놓으면 되죠.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좀 쉬고 공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